여러분 앞에 두 번째 소개되네요. 네, 저는 영어과 송형훈이라고 해요. 여러분 2학년과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어서 반갑고요. 제가 뭐 학교 폭력 이런 얘기 하게 생겼어? 그렇지 않게 생겼어? 그렇지 않게 생겼지. 근데 선생님이 지난 3년 동안 학교 폭력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엄청난 피해를 받는 그런 상식들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드시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되지 마시고 피해자도 되지 마시고 공부한자도 되지 마시고 그 방법을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 가다가 똥포를 주셨어. 투지. 그냥 훔칠 의사도 없이 그냥 갖다가 사물함에 넣어놨어. 자, 나는 이것을 훔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된다. 네? 나는 갤럭시 폰이 있어. 또 아이패드도 있고 이딴 통폰 거제줘도 안 가져. 그래서 그냥 깜빡 잊고 사물함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어. 나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예, 이거 죄예요. 근데 죄명이 무슨 죄일까요? 이거? 이거 어렵습니다. 네? 무슨 죄일까? 길 가다가 죽은 건 횡령죄고 학교에서 주었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데도 찾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절도죄, 도둑질이에요. 그럼 이게 훔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친구 책을 빌려다가 깜빡했어. 이름을 몰라. 누구한테 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자기 사물함에 있었어. 이것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다 절도죄예요. 여러분들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절도고 남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다 절도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친구가 자전거를 훔치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야 저기 CCTV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안 훔쳤어. 제가 훔쳐가지고 가서 그거 팔아서 옷 사 입었어. 그거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나는 훔치지도 않았고 나는 그거 팔아서 내 옷 사입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맞아 틀려요? 네. 망 봐준 거 공범입니다. 그 설사 그것을 여러분들이 돈 1원도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도둑질하는데 도움을 준 거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슨 죄? 무슨 죄라고 그래? 절도죄인데 이 경우는 특수자가 붙어요. 특수절도예요. 왜 특수절도일까요? 맞추시면 선생님이 상품 드립니다. 예? 보기만 해도 특수한 거는 벌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네, 왜? 관관 아니고 여기 얘 천재야. 너 경찰 학과를 알고 있다. 오,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요거는 OTG라는 특수 케이블인데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온갖 기구, USB도 쓸 수 있고 여기다 키보드 꼽으면 카톡을 키보드로 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박수 주세요. 오, 또 이런 선물들이 상품도 있어요. 요거는 오디오를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걸 뽑아서 둘이 같이 헤드셋을 하는 거예요. 가장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마가레트 여기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수 절도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실제로 저 잡아주세요. 선생님이 실제
경찰서의 계장이라는 제목인데 이 자판기 어떤 허술한 자판기는 돈을 손에 이렇게 넣으면 돈이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두 명의 아이가 가출했다가 또 한 아이가 돈이 떨어져서 그 돈을 자판기에서 빼는데 그 옆에 있던 애는 그랬더니 야 지금은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이야 차라리 걸어가면 되지 라고 했다는 거야. 아 그랬는데 이게 CCTV에 잡혔거든? 자 이 아이는 부재가 됐을까 안 됐을까? 왜 부재가 안 됐을까? 분명히 CCTV에서 나 그때 야 너 미친놈아 왜 나쁜 짓 하려고 그래 걸어가면 되지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근데 부재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야 CCTV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 오 그렇지 정답입니다. 오 명진 경찰 여경 하시면 되겠네. CCTV에 녹음이 돼야 돼. CCTV에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부재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맞췄죠? 아 정답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부재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 얘는 더군다나 세 번 그 짓을 했어. 그래서 얘는 소년원에 갔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은 미성년자인으로 소년원 안 간다. 맞아 틀려. 다 가실 자격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실 자격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뭐 초등이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뭐 상표 있는 브랜드 있는 뭐 가방 같은 거 꼬린다. 꼬릴 때 옆에서 그냥 딴짓하고 이렇게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나는 그거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거 망봐준 것에 해당돼서 전부 다 공범이에요. 똑같이. 또 실제로 하나도 안 가졌어도 공범이에요. 자, 그러면 친구가 훔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해? 예? 네. 말리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재빨리 선생님 앞에 가서 신고하는 거야. 그것만이 자기가 벗어나는 거야. 네, 중요한 정보겠죠? 네. 다음 3번. 아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의 스토리인데 선생님이 요 30년쯤 됐어요. 아, 20년 전이래요. 20년 전에 요 둔촌동에 동북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요 여기 이제 동북고등학교 갈 학생들이 있을 텐데 동북고등학교 있을 때 시험 끝나는 날 막 도봉산 가서 저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걸리를 잔뜩 먹고 내려다 또 호프집 가서 또 한 잔을 혼자 그냥 한 잔 더 하고는 술이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고등학교에서 이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도봉산 안에 술이 취해가지고 호프집 앞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간다. 남의 자전거를 타고 술이 완전히 맛이 갔어. 가다가 도봉산에서 여기 타고 왔으면 뭐 중간에 죽었을 거야. 교통사고로. 다행히 주인 아저씨가 날 붙잡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네. 어? 그러면 현직 교사. 그것도 호프집에 자전거 짐차를 가지고 그걸 타고 집에 간다고 하면 이게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선생님은 그랬다. 현직 교사가 이걸 훔칠 의사가 있었겠니? 그런데 신고를 해가지고 112 순찰차로 해가지고 북부 경찰서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생애 처음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를 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찍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입건이 돼버린 거야. 야, 근데 그게 결국 북부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무혐의가 아닌 거야. 무죄가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기소유예라는 게 됐어.
너 범죄가 있지만 이번 한 번은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기록이 전과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경찰청에 그 기록이 나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어디 야외 나가다가 왜 검문하잖아. 주민등록번호 하면 7호 조회를 하거든. 막 그럴 때마다 선생님 나 진짜 따가운 거야. 왜? 신원조회하고 뭐로 나와? 절도, 기소유예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훔칠 의사가, 선생님이 훔칠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정말 이런 아픔도 없었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로 한, 정말 술 먹고 한 실수조차도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남의 물건에 손대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도둑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남의 물건의 일체. 4번. 아, 돌발 퀴즈. 이 경우에 이 친구는 가중처벌을 받는 특수절도입니다. 왜 특수절도야? 아니고, 그렇지요. 보시면 둘이 탔잖아. 둘 이상이면 특수절도입니다. 네, 이러면은 이 턱과 혼방 되기 어렵습니다. 4번. 이거 어느 정도 벌 받을까? 찍힘? 장난으로 여학생 치마 속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남자가 여자 다리를 물끄럼 쳐다봤어요. 여자 다리만 쳐다봤어. 근데 지하철 수사제가 왔어. 그 사람 입건됐어요. 왜? 바로 저거. 포인트가 그거야. 예. 네가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이게 성폭력이 되는 거죠. 여학생 다리 한번 봤다가 성폭행 범이 된 거예요. 벌금도 전라나나요? 그죠? 예, 남학생들, 여학생들한테 여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이에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수치심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라고 경고하세요. 하지 마 세 번 했는데 계속하면 성폭력입니다. 오케이? 다 같이 해봅시다. 하지 마. 싫어. 안 돼. 이렇게 세 번을 말했는데도 애가 계속하면 그 학생은 성폭력으로 신고됩니다. 벌금 많이 묻어요. 5번. 요거 퀴즈들입니다. 이건 선생님 제자가 실제로 그랬어요. 학교길에 초딩이한테 야 있는 거 돈 내라 그랬더니 뭐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대. 근데 억세게 재수 없는 놈이에요. 그 현장에서 일기에 붙잡혔어요. 1700원 띵 뜯었는데 그 현장에서 순찰자에 딱 잡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5살짜리니까 봐줬을까? 어떻게 했을까?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을 받았냐? 대충 맞추면 선생님이 3천? 동시에 너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듣는 거 미안해요. 다음 퀴즈를 드릴게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300만 원 벌금을 내려면 어릴 때부터 세뱃돈 받은 모든
실명으로 땡겼고 내 통장 거지됐어. 근데 통장 거지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지. 뭐가 더 중요한가? 그렇지. 빨간 줄이 가는 거야. 너가 얼마 땡겼고? 1,700원 땡겼고 빨간 줄. 300만원 벌거면 엄청나요. 이게 실제 사실이 되는 게 더 소름쳐요. 소름끼치는 거. 네. 자, 그리고 여기 요 앞에 내 학생 잠깐.
저 형도 무서웠어요. 한 방에 가니까. 네. 그 범죄 현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요건 치사한 거야. 장애 학생이 맨날 공부를 내. 그러니까 얘는 빠를 내가지고 딱 계속 때려줬어. 요것도 학교 폭력입니다. 네, 지명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심한 법을 받고. 8번. 어떤 애가 나만 보면 돈 빌려달래. 100원, 300원, 500원 그렇게 다섯 번쯤 돈을 빌려달라고 돈을 안 갚았어. 이것도 역시 학교 폭력입니다. 네. 갚을 기약 없이 돈 빌려달라는 거 금품 밝히고 공갈죄입니다. 요거 15,000원 벌어가지고 구속된 애도 있었어. 9번. 자, 이건 영어예요. 병의 종류가 영어예요. 뭘까? 좋고 요즘. 예. ADHD. ADHD? 근데 ADHD는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 잘 안 들리고 그러는 학생들은 빨리 치료받으면 집중력 굉장히 향상돼요. 내가 선생님이 야, 내일 소풍 갈 때 내일 사복 입는다 그런데 못 알아듣고 선생님 내일 교복 입어요 사복 입어요 자꾸 물어보는 애들 있지. 짜증나게 그런 놈들이 바로 뭐예요? ADHD예요. 이 학생들은 신경정신과 치료받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본인이 좀 그런 학생은 선생님한테 오세요. 좋은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네, ADHD. 마지막. 요건 재작년에 강남의 희은 여중에서 있었던 일이야. 야, 테이프.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돌았어. 한 3학년 학생회장 오빠와 2학년 여학생 부회장이 뽀뽀를 했다. 근데 그 아이는 노래방인가 갔다가 그 장면을 실제로 봤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거든? 그럼 사실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안 된다? 네, 이거는 사실이어도 죄가 돼요. 무슨 죄가 될까? 예, 명예훼손. 맞았어요. 명예훼손입니다. 또 누구네 아빠가 장애자야. 그래서 카톡으로 야, 니네 아니? 걔네 엄마, 걔네 아빠 장애야? 이렇게 카톡을 돌렸어요. 걔네 아빠 실제로 장애자예요. 그러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예, 그래도 죄가 돼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싫어하는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면 전부 다 네, 전부 다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죠? 네. 자, 돌발 퀴즈.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강지원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소년원에 원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계속 소년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TV 볼 때, 운동할 때 똑같아.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바로 요요요 무엇이 있더라. 공통, 예, 뭐? 그게 천재야, 천재. 이야, 진짜. 아, 천재 이렇게. 네, 와서 드릴게요. 네. 네. 어떤 우파는 성질입니다. 똑같아. 평상시 우리랑 똑같은데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특징? 순간적으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앞으로 소년원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욱하는 성질을? 욱하는 성질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성질 죽이면서 사셔야 돼. 이분은 어떤가? 네. 근데 여러분들이 화가 막 나와 있어.
요즘 엄마랑 아빠랑 말을 안 해 며칠 동안. 그래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 이럴 때 친구한테 화 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담임 선생님한테 엄마 허락 받아서 시골 친척집에 갔다 오는 게 좋아. 그치, 가족 간 체험할 수 있음. 그래서 여러분이 화났을 때는 시골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화난다고 에이씨 이러면 이게 폭력이야. 실제 사례 쉬는 시간에 지금 엄마랑 아빠랑 지금 집안에 싸워가지고 분위기 더러운데 쉬는 시간에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딴 놈이 꽁치를 확 했어. 그래서 화가 나서 뭐야 씨다 뭐야 씨 뭐야 씨 딱 했는데 걔가 안경을 끼고 있었어. 근데 안경이 딱 날라가면서 옆뼈 아랫뼈가 굉장히 약해요. 이게 딱 부러졌어. 그리고 요 안화골이라는 거지 눈 밑에 뼈 이게 폭삭 주저앉았어. 실제로 때릴 의사도 없지 오야씨 하고 딱 했는데 이 뼈가 부서지면 이게 진단이 얼마나 나와? 이게 몇 달 걸려? 이게 얘는 얘는 바로 전학을 갔어. 다른 학교. 근데 다른 학교도 전학 가면 강제로 와.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진애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나는 갈 수 있다 없다. 예. 그 아이가 가는 학교는 나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두면 되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선생님이 학교 공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죠? 예. 이제 몰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하면 못하겠지? 또 장난으로 그랬다 됐네? 안 돼요. 또 욱해도 역시 용서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개콘처럼 구호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개콘처럼 구호를 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개콘에서 구호하는 거 있잖아요. 개콘처럼. 요거 한 다음에 바로 개콘을 볼 거예요. 네, 요거 한 다음에 자, 구호합니다. 몰라도 재미도 웃게도 폭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몰라도 재미도 웃게도 폭력이다. 예, 앉으세요. 자, 핸드폰 소프트 개콘 보여주세요. 자, 이어서 개콘 보여줍니다.
송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친구 준비입니다. 송씨 어떻게 동생분 학교 분위기는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오늘 간식으로 빵이 나왔나 봐요. 학생들이 다 빵으로 끊네요. 제가 전교생한테 돌렸어요. 어? 동생분한테 빵 셔틀 시킬까봐. 어? 이거 왜? 네 여자친구의 동생이야. 그럴 필요까지 없었어? 아 오빠 근데 내 동생이 학교 분위기를 당하고 나서 마음 셔틀을 받았는데 아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텐데 뭐. 정말 그랬다? 어? 필근! 우리 학생들은 그렇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 치료를 받듯이 마음이 아프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솜씨. 네? 솜씨 동생 상처받은 마음 잠시라도 집에 치유받을 수 있게 제 어깨를 빌려드릴게요. 어? 솜씨 동생의 우리 감성을 위해서.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